네. 지금 국민들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LH공사 직원 투기 그 자체도 분하지만은 집값을 사상 최대로 폭등시켜 전 국민을 우울감에 빠뜨린 정부가 공직자 투기마저 셀프 조사로 적당히 모면하려고 하는 데 대한 더 큰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조사 대상이죠. 그리고 장관이 바로 책임 주체인데 셀프 조사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국무총리실에서 합동조사반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자료 제공 측면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지금 거래 합동조사를 내세워서 일주일 동안 시간 끌다가 결국은 민심에 떠밀려서 지금 수사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 정부 후속 대책 때문에 더 큰 그 실망감이 국민들에게 안겨지고 있다는 점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그 내일 조사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셨죠?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내일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 본인 기준으로 아마 지금 이제 어제 저녁까지 아니 뭐 내일 해요 안 해요? 언제 하는 겁니까? 날짜는 제가 내일인지 모레인지 규모가 뭐 어느 정도입니까? 내용이 파기됐습니까? 아직 잘 모릅니다. 네. 네. 어제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른 당사자가 우리 변창흠 장관이에요.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미리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장관께서는 사전에 그분들이 땅 사재기 한 걸 아셨습니까? 전혀,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조사를 해봤습니까? 아니 해본 적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장관으로서 현장에 가보셨어요? 현장은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그럼 그 본인들한테 조사도 안 하고 또 사전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게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 제가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네. 그게 장관의 평상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 무려 58억씩이나 대출을 빚을 내가지고 맹지농지 사고 그리고 저 쪼개기 하고 묘목 심고 또 지방근무 그 직원들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땅을 샀냐 말이죠. 어? 설명이 됩니까 장관은? 그런데 민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무얼 더 기대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저는 그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관 그리고 이제 국토부 직원이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르게 얘기한 적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더욱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에 그것도 집단적으로 나섰는데 에? 당연히 장관이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게 네, 올해 LH공사 사장으로 2년간 재직하셨는데 그때 이런 공직자 청렴 의무 강화라든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사전에 뭐 사장으로서 조치한 게 있습니까? 네, 재직하는 기간 동안 그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참으로 안타까운 게요. 1, 2기 신속이 신도시에서 다 교훈이 나왔습니다. 3기 신도시 가뜩이나 지금 투기 때문에 온 국민이 이렇게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집단속부터 철저히 당연히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머릿속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이 자리에서 좀 확인하고 싶은데 LH 사장 차기 사장으로 지금 김세용 씨가 내정된 거 맞습니까? 아직 저는 통보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보도가 다 내정됐다고 하는데 모릅니까? 네, 저한테는 아직 오지는 않았고 제가 제청한 적도 그럼 우리 직무대행은 알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누가 내정하는 거예요? 내정은 그러면 국토부 장관 상급 기관의 장관도 모르시고 직무대행도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는 추측성 기사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정된 바 없다. 내정이란 자체가 지금 현재 절차.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그 LH공사 사장 시절에 SH 사장으로서 장관하고 잘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이분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부동산 부자더라고.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청담동 서빙고동의 아파트 두 채, 마포의 단독 한 채, 전국의 강화도, 제주도, 전남 당양에 4,675평의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은 이번 문제를 이번 그 LH 투기를 해결해야 될 뿐인데 이렇게 땅 부자, 집 부자가 사장을 맡아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 제대로 해낼 수 있겠어요? 네, 그건 뭐 인사권과 관련되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주무장관으로서. 네. 이런 분이 국토부장, 기본적으로 이런 분이 이렇게 다주택자와 또 많은 땅을 보유하신 분이 LH공사 사장 맡는 게 적절합니까?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국민들에게 절대 수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아까도 어쨌든 이사대책은 확실하게 밀고 나가겠다 했는데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무신분립이라고.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국민들의 불안부터 잠재워야 되거든요. 이번에 강력한 수사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나는 이 정부의 명운이 달려있다. 그렇게 봅니다. 인사 내가 내 책임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철저한 수사 부탁을 끼는 돈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번에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들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중계 중이라 특히 오늘 7분을 넘어가면 발언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